네, 오늘 주식심화론 금요일의 주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악화, 돈맥 경화, 이중고, 건설 섹터 돌파구는 토마토 투자 클럽 윤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가 어제 채권 시장의 돈맥 경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세분화해서 건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돈맥 경화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PF 경색 문제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정부 쪽에서도 대책을 지금 뭐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 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어떤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규제지역도 풀어주고 또 대출 같은 경우도 일부 완화시켜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 완화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PF의 현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돈맥 경화 조짐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그 PF 부실 문제가 지금 여실히 지금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PF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일반인들이 이제 대출이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이제 창구를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이제 먼저 그 사람의 이제 신용도를 먼저 보죠. 뭐 등급이 다 있으니까. 신용도가 또 좋은 분들은 뭐 신용도에 한둘에서도 뭐 대출도 많이 되고 또 신용도가 없으신 분들은 뭐 담보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뭐 대출 창구가 있는데 이제 PF라는 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어떤 사업성, 부동산에 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PF를 많이 활용을 하죠. 어떤 이제 부지를 선정해서 부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줘서 이제 건물 짓고 나서 분양을 해서 이제 자금이 수익이 돌아오고 이렇게 다 이제 배분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PF라는 게 그 이제 특정 사업 프로젝트를 금융사들이 보고 평가를 하고 일단 이제 그런 걸 큰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은행도 대출해준 은행도 이제 수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또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특징이 이제 원금하고 이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뭐 분양이라든지 어떤 이제 건물을 갖다 다 짓고 나서 돌아오는 수익, 시행사 건설사들이 이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드는 추가 알파 수익까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반적인 이제 개념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PF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왜 현재 위험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제 부동산 침체의 원인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전에는 투자자들 특히 갭 투자자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영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영혼을 모든 걸 탈탈탈 털어서 끌어들여서 이번 기회에 집을 안 사면 나는 영원히 뭐 낙오자다라는 이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이제 영끌족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뭐 이제 그런 부동산 아파트 값도 만약에 좀 떨어지려는 조짐도 보이고 뭐 다 아시다시피 고금리죠. 글로벌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가 이제 맞물리면서 일반 주택 수요자들도 산 사람들도 지금 뭐, 이자도 내기 급급한 형태고 또 이제 앞으로 신규 주택 부동산 수요자들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건전성이 이제 저하되고 또 하나 이제 이 건설업계 도는 자금들이 이제 경색되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돈맥 경화, 돈줄이 막혔다. 건설사들도 이제 건설을 짓기 위한 모든 자금들이 필요한데 그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이제 PF, 좀 이따 이제 PF 사태에 대해서 제가 또 언급 드리겠지만 이제 PF 대출이 이제 원활하지 않고 PF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PF 금융사들이 이제 조건을 따지게 꼼꼼하게 따지면서 PF 돈줄이 이제 막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건설사들의 신용도 부분을 갖다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요. 까다롭게 또 굴고 PF로 인한 이 사태 또 PF 금융사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PF가 현재 위험성이 있고 이거에 의해 관련된 자금 경색, 건설사들의 여러 뭐 이중고, 삼중고,
이런 게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침체에 맞물리면서 총체적인 부동산이 침체됐다 보니까 이런 이제 PF하고 연결돼서 부동산 건설사의 돈줄인 PF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지금 순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부동산이 더 침체될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네. 예.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좀 식어가던 과정에서 레고랜드의 그 채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같은 경우도 이것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종류더라고요. 이 ABCP, 레고랜드발 PF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원금과 수익을 같이 돌려주는 이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PF 돈맥경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결국에 중소형 건설사나 중견 건설사 가운데서도 도산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이제 앵커님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레고랜드발 후폭풍이 지금 뭐 그 여진이 아직도 퍼져가지고 지금 건설사들의 이제 줄 도산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가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요. 이제 레고랜드 사태라는 것은 이제 그 강원도가 이제 그 레고랜드를 이제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시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원도의 레고랜드를 짓기 위한 것은 이제 그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제 관광객 유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그 강원도 자체적으로 재정도 좋아지고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여러 또 중간에 진통이 또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 이제 그 개발 현지를 개발하다 공사하다 보니까 이제 청동기 유적지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공사도 좀 지연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중도 강원도 중도 개발 공사가 이제 그 PF를 갖다 자금을 이제 유치했지 않습니까? 자금을 이제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2,050억 원에 대한 그 건설 진행비를 이제 받은 셈이죠. 금융사로부터. 근데 이제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PF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이 같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지 PF가 발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의 이제 지분이 또 44%가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강원도의 목적 또 이제 이런 레고랜드를 형성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성 이런 부분에 진행했는데 최근에 와서 2,050억 원이 이제 도래되는 시기가 온 거죠. 왔는데 한마디로 강원도 현 지사께서 한마디로 두 손을 드신 거죠. 지금 못하겠고 이제 법원의 회생으로 넘기겠다 이런 이제 뭐 어마어마한 이제 충격적인 금융시장에 이건 뭐 메가톤급 충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원도 지방 정부가 예 지급 보증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금융 이런 보증 관계도 신뢰가 깨지는.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제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사들은 이제 PF 발행을 쉽게 못하는 거죠. 이건 뭐 지방정부까지도 나중에 못 갖겠다고 지급을 못하겠다고 보증준 강원도까지 이거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함부로 이거 이제 PF를 갖다 예전처럼 경기가 좋고 상황이 좋고 했을 때 PF라는 게 사실 건설사들이 쉽게 금융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창구였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한마디로 자금줄이 막힌 거죠. 한마디로 이제 논두렁에 논이 갈라지지 않게 해서 물을 대듯이 건설사들은 이제 자금 없으면 건설을 못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자금 부분이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이게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이 아시다시피 건설사라는 것은 이 대형 건설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 여러 거래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줄줄이 다 있거든요. 또 하청업체에 또 하청이 있고 하청업체에 또 그 밑에 뭐 또 인력들도 다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줄로 엮여져서 이렇게 건설이 이제 돌아가는 형태인데, 한마디로 이제 대형사들이 자금이 막히고, 이런 이제 자금 순환이 안 되고, 이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설 현재 상황들, 건설사들의 현재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이 엮어지면서 이제 하청업체들도 이제 돈을 못 받고, 이제 그 밑에 하청업체가 돈을 뽑으면 그 밑에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자꾸 이제 돌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자금줄 결제 공사 대금마저,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힘들고 도미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이제 지급보증을 안 하고 이제 법원 회생으로 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금융사 뭐 어떻게 돈을 빌려서 못 갚게 됐을 때 어려워졌을 때 선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신청. 개인회생. 예.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나 네. 개인 파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빌렸다. 그럼 뭐 10분의 1까지도 탕감을 해줘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갚을 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성실히 갚겠다. 그럼 줄여주는데 지금 이제 한마디로 강원도도 법원으로 회생으로 넘어가서 원금에 대한 그런 채무 보증을 갖다 회피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뭐 안에 내부적인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색적인 이유도 있고 뭐, 그 현 지사의 여러 가지 그런 발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급하겠다고는 얘기는 해서 이제 뭐 일단락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이런 사태가 한마디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켜서 금융사들이 PF를 발행하는데 이제 경색이 되고 한마디로 조심하는 거죠. 부실 채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설사로부터 자금줄이 막히고 자금이 경색되고 이런 총체적인 부분이 이제 하청업체 중소 건설사까지 여파가 뭐 맺히는 종합적인 지금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부도 대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라고 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어제 저희가 이 시간 또 채권시장의 경색 조짐들 얘기를 할 때 정부 발표가 나왔던 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에 대한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완전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제 50조 원, 네. 또 이제 미분양 사태에 대한 어떠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사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제 병든 환자를 네. 빠르게 수혈을 해서 이제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이죠. 정부의 이제 어떤 각국의 노력은 인정이 되나. 이런 노력에도 자금 경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니, 건설사들이 이제 뭐 건설을 해서 분양 이제 아파트를 줘서 분양 시장에 내놓은들 분양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되죠. 그렇죠. 예, 분양이 빨리빨리 되고 이제 수요자들이 몰려갖고 분양이 활성화되고 이 활기를 떠야 되는데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 사태가 지금 또 어마어마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금리가 예.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거든요. 네, 미분양 네. 단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네. 그 분양 시장의 심리와 미분양의 움직임들이 이 자금 경색을 더 돋을지 아니면 좀 이걸 완화시킬지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현황 알아볼까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 아파트를 사고 싶으신 분들, 예. 그 전에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올라올 단계 때는 얼마나 아파트를 사고 사야겠다는 그런 위축 이제 압박감 이게 호모죠, 내가 이제 호모.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안 이제 사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낙오되는 예. 이게 못 사면 나는 영원히 집 못 산다. 그래갖고 이제 막 서로 뛰어들기도 하고 이제 뒤늦게 급행 열차의 뒷칸에 늦게 탑승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갭 투자하고. 금리 인상, 글로벌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다 금리 인상 따라갔듯이요. 이제 한마디로 뭐 100% 현금 있고 100% 아파트를 완전히 내 돈으로 사실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비싼 아파트 값을 거의 뭐 대출 60, 70% 끼고 뭐 부족한 건 뭐 제2저축은행에서 또 빌려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핵폭탄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분양시장에서는 이런 고금리, 이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수요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매수자의 수요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 될 때는 이제 분양 시장이 활성화되고 수요자들의 이제 심리가 크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은 이제 그 자꾸 둔화되고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부동산 분양 시장이 활기를 못 띠고 수요자들의 이제 심리가 위축되고 수요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이제 전달에 이제 49.4에서 이번 달에 43.4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50도 안 된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이 수요 분양 이제 구매 심리가 위축됐다. 그 얘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초금리가 영향이고요. 수도권은 이런데 이제 지방은 더합니다. 지방은 뭐 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이쪽도 더 지금 지수가 안 좋은.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 미분양이 너무 많고 미분양이 적재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이거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 이거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도 위크아웃. 기업 위크아웃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분양가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양 가격 높은데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사실 청약하기가 좀 쉽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분양받기가 참 쉽지 않은 구간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하나 또 데이터를 더해드리면 아파트 입주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분양받고 아파트 입주할 때가 제일 그때 설레고 정말 좋은 때잖아요. 네네. 근데 입주를 못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86.5%로 전달 8월에 대비해서 89.1%에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두 달 연속 9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전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율이 72.6%, 전달보다 4.2%가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못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건설업계의 원자재 가격도 계속 부담이 됐었는데 건축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건설사 수익성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전 세계 저도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리지만 트리플 악재라고 그래갖고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에 의한 원자재값 상승, 거기다가 이제 뭐 팬데믹 코로나도 아직도 이제 뭐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봉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급망 대란 교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건설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원자재 값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건설학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멘트, 뭐 골재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건설에 들어가는 이제 그 중요한 원자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원자재 값들이 뭐 너무너무 폭등을 하고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 건설을 하는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인건비도 또 뺄 수가 없죠. 인건비 부분도 이제 증가하고 또 인력난도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가 종합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다.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가 그렇게 이제 어렵게 겨우겨우 이렇게 해갖고 PF 상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떼워가지고 건설을 해갖고 이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양까지 안 되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총체적 난국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 아시겠지만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 이 부실공사에 의한 이게 이게 건축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가 네. 무너져 내리는 대형 참사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대 재해처벌법까지 이제 강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또 건설사도 사실은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 부분이 증가한다. 안전관리, 유지관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요. 요런 부분까지 이제 비용 증가, 비용 추가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산 넘어 산, 이런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 수익성 떨어지고 매출 부분하고 실적 부분은 뭐 또 주가에 또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돼서 이 연결고리에서 악화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여러모로 시름을 하고 있다. 지금 뭐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 호황 누리던 시기 옛날에 얼마나 건설사들이 지금 뭐 한마디로 좋은 황금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절은 이제 좀 지나갔고 지금 시기에는 참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눈을 다각화하고 눈을 돌려가지고 새로운 사업 구상 및 새로운 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갖다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HDC 현대산업개발 지난해 철거 과정에서 난 사고, 이건 최근에 일단 철거 공사는 또 재개가 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부담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파트를 짓고 있는 뭐 건설사 GS건설, 현대건설 영업이익률을 좀 찾아보시면 2019년에 좋았고요. 좀 둔화되는 움직임입니다. 예, GS건설은 5%대 영업이익률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에 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건설업의 영향 어떨까요? 아, 참 이 사자성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설상가상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속된 예. 그 또 사자성의 성어에 사면초가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주변을 둘러보니까 초나라의 피리 소리만 들린다. 한마디로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이제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운 겨울에서 이제 혹한기 겨울까지 이제 접어들었다 말씀을 조금 지금 상황을 표현하자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건설 업계가 상당히 예전에 이제 호황이었고 뭐 예전 같은 아파트만 지면 뭐 미분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짓는 대로 다 팔렸고 또 이제 분양가 뭐 상한제 부분도 이제 도입됐지만은 또 이제 사실 분양가에 대한 비하인드는 사실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이제 원가 공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는 짓는 대로 팔렸고 그게 다 이제 기업의 이익이었고 그게 다 이제 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또 주식에 또 주가에 반영이 되고 건설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도 또 수익도 많이 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옛날 같지도 않다. 황금기는 지났고 어찌 보면 지금 건설업 기존 건설 방식은 이제 지는 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이 어려운 자금 경색, 돈맥 경화, 거기다가 이제 고금리,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6%대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빨리 한 번에 충격을 주더라도 시장 충격,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한 번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한 번에 때려잡으려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 여파는 이제 여타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 뭐 중소 어려운 국가들은 뭐 이게 미국은 뭐 경제가 나중에 회생되면은 가장 빨리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중소국가, 어려운 국가들은 그 여파가 뭐, 강달러에다가 환율에다가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여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예시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연말에 금리 인상을 또 하겠지만 하게 되면 이제 건설업계들은 원자재 또 상승에 이 미분양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자금줄이 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견뎌내야 될 어려운 부분이 더 남아있다. 네. 그런 부분이 특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건설 수주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업 다각화라든지 여기서 이제 출구 전략을 잘 찾아서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네. 온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업 다각화에 부합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건설사 문제 터지면 사실 뭐 금융이나 증권까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음마아파트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목동 신시각지까지 이 재건축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10대 건설사들 가운데서 다섯 곳이 상반기 기준으로 다섯 곳이 1조 정비사업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사업이 PF 리스크에 탈출구가 될 수 있겠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네, 이제 도시 정비사업이 지금 이런 어려운 부동산 경기 침체 플러스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나마 도시 정비사업이 이제 사업성,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정적인 파트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도시정비 사업에 이제 신규로 수주를 갖다가 9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또 7개사가 이제 1조 정도 수주를 따가지고 1조 클럽에 또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건설 업황, 건설사들이 지금 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혹한기 겨울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이제 자금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거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라 이런 걸 갖다 이제 수주를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대형사들은 좀 건들 수 있는데
대형사 이하 중소 건설사 및 그 밑에 하청 건설사들은 참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주 부분에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도시정비 사업도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게 이제 또한 이제 그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따는 데서 입찰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입찰 경쟁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쉽사리 무조건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건 또 아닙니다. 입찰할 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사업성, 수익성 이런 부분도 좀 보면서 체크하면서 그래서 최근에 울산인가 쪽에서 이제 그 지방 정부 그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대형 건설사에 들어갔다 입찰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도시정비 사업을 따서 이제 사업지 관리 능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걸 유지하는데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내 수주, 해외 수주 이렇게 나눠봤을 때 국내에 한해서 국내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총체적인 국내 부동산 건설업황의 현황이 이렇게 맞물려서 악재가 꼬여 있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7.5%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이제 토목 투자 이런 부분이 이제 부진이 예상. 뭔가 이런 이제 건설 투자 이런 부분도 뭔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건설 상황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금리 원자재 값도 이제 안정되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여건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주 부분도 떨어지고, 투자 부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악재 상황에서 이런 정세가 아닌가, 국내 수주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요런 특히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 예산 부분도 감소하고 있고요. 이런 총체적이다 보니까, 좀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또 주목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17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건설 섹터의 돌파구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1970년대 제1 중동 붐이 한번 우리나라가 그걸 토대로서 경제 성장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님들이 가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네옴시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이 600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700조가 넘는 서울시의 44배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이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건설 친환경 토목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기대감도 있고 또 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어려운 건설 업황에 특히 해외 수주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 또 요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핫하면서 개인과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수급 현황에서 좀 이런 관련 이런 네옴시티 관련주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요 전에 끌어올렸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탑승한 개미들만 또 재미를 못 보는 이제 털고 날아버리는 탑승 그런. 금지 지금 요청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좀 약간 냉담함도 좀 교차하는 부분이 이쪽.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 또 실제 현황은 대형사들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관련사들이 좀 수주 현황이 좀 보이고요. 그 밖에 이제 업체들은 이제 수주 현황이 좀 아직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걸 좀 체크 포인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중요한 게 요런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되는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네옴시티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목들이 떨어져서 그냥 이제 저점을 띄고 반등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차되긴 하나 이게 이제 수주가 중요해요. 수주가 잘 되면 돌파구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오늘 6% 강세인데요. GS건설은 1%만 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제 수주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시점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건설사의 수익 모델 다각화 현황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앞서서도 UAM이나 풍력, SMR,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도 좀 기대가 있었는데 현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각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 새로운 이제 이런 수익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제 짜서 그쪽에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UAM, SMR 등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버티포트라고 있습니다. UAM의 이제 그 한마디로 이착륙 시설. 앞으로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활성화된다면 이제 이착륙할 데가 없으면 이게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 2040년까지 2100조 시장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갖다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돌파구로 신사업, 먹거리로 진출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중에서 현대건설, SK 에코플랜트, 대우건설들이 하여튼 이런 다각화하는 파트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건설사들 요즘 뭐 다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일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정부의 정책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국내 수주, 국내 부동산, 국내 건설 환경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종목 구분하고 이제 달 분석도 잘 하시겠지만은 조금은 이제 해외 건설 쪽, 해외 수주 쪽에 관련된 기업들, 뭐 네옴시티도 뭐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중동 국가하고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국가별 발주가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또 예정이고요. 뭐 이제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또 이집트. 이런 쪽에 제가 시간상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건설 그런 어떤 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기 좀 시간이 좀 적어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의 이제 발주가 일어난 데서 거기서 이제 관련된 수주를 따는 대형사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이제 29% 정도 전년도보다 좀 늘어난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국내 부동산 건설 수주보다는 해외 쪽, 해외 이제 국가별 프로젝트에 맞는 우리 건설사들의 수주 현황을 좀 체크해 보시고 거기서 수주를 따고 거기서 실제 진행하는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또 분석을 다 해야겠죠. 네. 또 네옴시티라고 해서 모든 뭐 건설사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수주하고 실적과 이제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 또 성장 가능성도 다 보셔가지고 종합적인 걸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소신 있게 투자하는 게 하나의 지금 대처 방법이 아닐까 네.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토픽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뭐 삼성, 물산, 현대건설 대형주 위주 접근 예, 예, 대형주 위주로 좀 중심을 두되 네. 그 여파 이제 다른 또 이제 연관돼 있는 저는 또 저번에 한번 다스코도 한번 추천 말씀 또 드렸거든요. 그런 종목이라든지 거기서 잘 또 분석을 잘 해내는 해안과 지혜를 갖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업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발 사태로 인해서 얼어붙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정부가 또 군부를 떼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수주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건설사의 투자 전략도 해외 수주에 강점 있는 건설사를 위주로 접근하자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앞두고 오늘 3%까지 강세, 나스닥의 한 절반 정도 올라가네요. 잘 버티던 우리 증시가 또 이렇게 큰 폭의 급등을 보여주니까 정말 훈훈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